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OSEN 주행 내 기자 약점으로 지적받던 보수. 거기에 맞선 뒤 일본은 와일드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여러모로 열세가 점쳐졌지만 한승택은 이를 비웃으며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선동열 감독이 이끄는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2017 대표팀은 16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일본과 개막전을 7대8로 패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대회를 앞둔 대표팀 안팎에서는 안방 우려가 뒤따랐다. 이번 대회는 만 24세 이하 또는 프로 입단 3년차 이하 선수들만 참가 자격이 있었다. 어느 포지션이든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포수는 경험치가 중요한 위치로 꼽힌다. 만 24세 이하 또는 입단 3년차 선수 중 두각 드러는 이를 찾기란 쉽지 않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일드 카드를 쓴다면 포수가 0순위로 꼽혔다. 여전히 1구를 압도하는 강민호, 양의지 등 베테랑 포수가 가세한다면 마운드의 안정은 물론 타선이 강화까지 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동열 감독은 일본도 와일드 카드를 쓰지 않는데 굳이 쓸 필요 없다라며 젊은 선수들로 2018 아시안게임, 2020 도쿄 올림픽 이후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그러나 선 감독의 예상과 달리 일본은 와일드 카드를 꺼내들었다. 명단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일본 안팎에서 와일드 카드 사용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기 의아한 선택이었다. 일본은 와일드 카드 3장 중 하나를 보수 슬롯에 썼다. 입단 7년차 가이 다쿠야가 그 주인공. 일본 언론에서는 그의 도루 저지 능력을 두고 바주카포라고 부를 정도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무게감만 따진다면 한국 안방보다 이미 잔뼈가 굵은 카이 쪽이 앞서 보였다. 그러나 한승택도 큰 경기 경험이 적은 투수가 결코 아니었다. 한승택은 지난해 27경기에서 타율 1할 7푼 9리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LG와 와일드카드 결정전 두 경기에서 안정적인 투수 리드로 나이에 비해 배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민식과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96경기 출장, 타율 1할 2푼 9리에 그쳤지만 포스트 시즌에서 가치는 빛났다. 두산과 한국 시리즈 2차전에서 양현종의 완봉승에 기여한 이가 바로 한승택이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년간 쌓은 가을 경험은 APBC 대회에서도 힘을 발휘했다. 한승택은 선발 장현식의 5이닝 1실점,